여러분, 맘루크 참 사기죠? 귀여운 시작하는 뉴비들, 복귀 유저들, 직업 추천해달라고 하면 다들 맘루크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맘루크 하라고, 제발 맘루크 하라고 하는데 뉴비나 복귀들은 적어도 이유를 알고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다들 맘루크 하라고, 안 하면 고생하고 접는다고, 죽어라 말해도 청개구리 본성에 반응을 해가지고 자객이라던가 부사라던가 사파 무사라던가 말 안 듣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 그동안 진짜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맘루크를 해야 하는 이유, 왜 맘루크를 귀여운 유저 대부분이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초반부터 후반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여운에서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냥해서 원킬이 나기가 힘들고, 스킬 시전 중 마무리에게 맞으면 스킬이 캔슬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냥해서 최대한 마무리에게 맞지 않고 사냥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맞더라도 방어력이 높으면 아프지 않겠죠. 또한 원킬이 한다니까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입니다. 보스에서는 같은 시간에 다른 직업보다 보스를 많이 때리는 연타 직업군이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을 만족하는 직업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맘루크라는 직업입니다. 일단 맘루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온에서 무사와 함께 유일하게 40%의 공격력 버프, 그리고 70%의 방어력 버프까지, 그리고 무적 스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안기라는 사냥에 매우 좋은 무공들과 무사히 도라는 높은 공격력의 무기를 사용하는 기온 내 명실상부 1티어의 직업군입니다. 사냥이라면 사냥, 보스라면 보스, 전부 좋아요. 만능 직업군이죠. 초반에는 안기 스킬로 뉴비 복귀분들이 다 어렵다는 생사의탑 매우 쉽게 넘어갑니다. 원거리에서 몬스터들을 녹여버리는데 몬스터에게 맞아서 죽는 경우도 거의 드물어요. 공격력 버프와 방어력 버프도 있어서 다들 생사의탑부터 힘들다고 하는데, 혼자서 무기와 방어구 안 좋아도 높은 데미지와 높은 방어력으로 행복하게 기원을 합니다. 레알 초반에 행복하게 기원하려면 맘루크가 답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면 뭐 암기 자객 정도가 차선책이려나? 후반에는 또 어떻습니까? 다들 몬스터가 안 죽어서 힘들다고, 아무리 못해도 보작, 평균 핑작에서의 아이템을 맞추라고 가이드라인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근데 맘루크는요, 물작만 껴도 다른 직업 보작, 심하면 핑작 정도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네? 못 믿겠다고요? 실제로 저도 보작이긴 하지만 물작 맘루크에게 흉성, 사파무사 캐릭터와 검성, 정파무사 캐릭터를 말레까지 키울 때 맘루크와 무리사냥하면서 오히려 제가 무기가 더 좋음에도 사냥을 더 못하는 상황을 매우 자주 겪었습니다. 퇴격이면 퇴격, 연타면 연타, 무적이면 무적, 버프면 버프, 모든 부분에서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나 뒤처져 있는 게 없는 캐릭이에요. 근데 웃긴 건 맘루크를 제외하면 다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3차 전직인 화경 스킬이 쓰레기급 성능을 자랑해서 한순간 좋은 직업에서 나락으로 가는 직업들도 있는데, 얘는 무려 화경 스킬도 전부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 뭐 맘루크도 퇴격과 스킬 이펙트도 별로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건 배부른 소리예요. 굳이 단점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사냥에서만 좋냐? 아니죠. 보스에서도 좋습니다. 현재 기온에서 보스를 제일 잘 잡는 직업을 뽑자면 사소와 맘루크입니다. 사소는 몸집이 작은 보스, 예를 들어 양아평의 침공 같은 컨텐츠에 좋은 반면, 맘루크는 몸집이 큰 대화 촬영 같은 보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직업의 공통점은요, 바로 연타 직업이라는 겁니다. 기온에서는 같은 시간에 여러 번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연타 직업이 보스를 잘 잡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직업이 좋은 겁니다. 물론 도사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도사도 기본적인 데미지가 좀 낮을 뿐이지 사냥을 제외한다면 보스는 잘 잡는 편입니다. 이쯤 되면 사수도 사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사수도 사냥도 잘하고 보스도 잘 잡는데 단점은 명확해요. 이 사수란 놈이 방어력이 진짜 약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진짜 후반 가면 몇 대 맞으면 뻗을 정도예요. 비조벽호라는 방어력 조금 상승하는 버프가 있기는 한데 겨우 35%가 오릅니다. 그리고 애초에 직업 방어구 자체가 방어력이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반면 맘루크는 무사 취급을 받아가지고 방어력은 높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공방 모드가 좋고, 사냥에도 좋고, 보스에도 좋고, 초반부터 후반까지 전부 좋고, 장비에 대한 제약도 적으며 어느 면에서나 활약할 수 있는 만능 직업, 그것이 바로 맘루크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다면 왜 기온 유저들이 맘루크를 하라고 하는지, 무조건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맘루크를 제외한 직업들은 전부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맘루크는 만능이라는 점, 가뜩이나 힘든 게임 행복하게 즐기고 싶다면 맘루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 뉴비 복귀 유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물론 다른 직업 한다고 말리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할 고생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맘루크를 왜 하라고 하는 건지, 왜 맘루크가 사기인 건지 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왜 사수가 1티어라고 불리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필이었습니다.